쇼팽, 노탄, 이플랜 메이저. 오늘 조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 노래는 8분의 12박자죠. 그리고 플랫은 C플랫, 미플랫, 라플랫에 붙어 있어서 E플랫 메이저가 돼요. 플랫에서 으뜸 찾는 방법은 아시죠? 시미라 세개 붙으면은 가장 마지막에 붙은 것에 하나 리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앞은 두 번째잖아요? 그래서 이 미플랫이 으뜸이 되니까 다라마가 돼서 내림마장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날 때도 내림마장조는 꼭 E플랫으로 끝나야 내림마장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노래를 보면 8분의 12박자예요. 근데 이 노래를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에 무턱대고 그냥 것이 아니라 8분의 12박자라는 것은 8분음표가 한마디 안에 12개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첫째 마디를 보면은 시 한음밖에 안 나와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시 하나 한음이 나오기 전에 11개를 박자를 세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럼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시.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은 이 시가 8분의 12박자 중에 원래는 가장 마지막에 나와야 되는 시이기 때문에 이 시를 크기를 그냥 아주 힘차게 첫째 박자인 것처럼 이렇게 치는 실수를 하지 않겠죠. 그래서 원, 투, 쓰리, 투, 투, 쓰리 이런 식으로 세워서 마지막 하나, 둘, 시 이런 식으로 하나 둘이 시를 끝소리처럼 원투 쓰리 마지막 소리니까 힘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꼬리잖아요, 그쵸? 시 그래서 첫 소리가 이 소리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리 아주 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둘째 마디에 크레센도가 나오고 도 나오니까 이 시솔은 첫박이긴 하지만 적당히 에스프레시보의 약자가 지금 적혀 있는데 표현을 아주 하셔야 됩니다. 작은 가운데에서 시 솔이라는 소리에 왼손 치는 거를 박자대로 꼭안 하셔도 돼요. 표정을 담아서 표현을 마음껏 하라고 써 있으니까 시 박자가 천차만별이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솔이 긴 박자니까 한 박자 반이니까 파, 솔, 파 새로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 끝에 어울리는 소리로 나와야 되는데 다시 따따따 개나리 하고 나오면 안 돼요. 날리듯이 그렇지만 흐리멍텅하지 않게 소리는 다 들려야 돼요. 파솔 그다음에 요 파가 박자가 또긴 박자가 또 나왔기 때문에 살짝 또 눌러주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 파는 크게 치고 살짝 미는 좀 작게 쳤죠. 솔 약간 들렸다가 파솔 파 약간 또 들렸다가 다시 미 사라지고 그다음 시솔 왼손이 깊어졌어요. 처음에 왼손이 미래 도까지 지금 깊어졌죠. 그래서 그 부분이 시 둘째 마디가 약간 깊게 시작하는 거예요. 첫째 마디보다 시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 그다음에 도. 원래는 거기 꾸밈이 없다면은 이렇게 쳐야 되겠죠. 솔, 도, 도, 솔.
솔. 이건 내 꾸미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크게 하면 안 되고 도. 그냥 꾸미음이니까 사람 머리에 꽂은 악세사리와 똑같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꾸며줘야 할까요? 네, 보시고. 얘네들은 가볍게 쳐주고, 가볍게 쳐서 라라리라 이 도를 향해서. 그러니까 이 레도시도가 딱딱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둘째 마디에 시, 솔, 시. 솔은 깊으니까 살짝 눌러주고, 솔, 그 다음에 도, 도도 끝소리죠. 원, 투, 쓰리의 끝소리이기 때문에 이 도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럼 이 레도시도는 이 도보다도 오히려 더 작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악세사리니까. 도, 레도시도, 그냥. 이 도도 끝소리라서 힘을 주지 않고 그냥 건드려줬는데, 이 레도시도도 살짝 해서 레도시도. 어느 소리가 커야 될까요? 이 도가 커야 됩니다. 근데 갑자기 땅 때리는 것이 아니라 터치를 보시면 바닷가에 아주 이렇게 어떠한 물체가 천천히 가라앉듯이 그리고 촐랑거리지 않게 꾸미음이 촐랑거리게 한번 쳐볼게요. 너무 기계 같죠? 그러니까 솔 우아하게 우아하게 이렇게 커지면 되겠어요. 이 악보를 아까 유튜브 시청자분이 갑자기 배우고 싶다 하셔서 갑자기 책을 어디 있는지 책이 막 이렇게 막 떨어져가지고 지저분하게 막 앞에 표지도 없고 돼 있는 거를 지금 겨우 찾아가지고 지금 갑자기 치다 보니까 손이 막 왔다 갔다 하네요. 제가 잘 못 치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도 커졌죠. 그래서 도, 솔. 근데 이때 보면은 제가 도, 이 솔도 원래 끝소리면 앞에서는 왜 작게 쳤는데 얘는 왜 안 작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미 커졌잖아요. 지금 크레센도. 그러면은 소리들이 안 들리면 안 돼요. 안 들리면 안 되고 도, 푸는 소리지만 소리가 깊게 들려야 돼요. 도, 솔, 시까지 같이 계속 커지셔야 돼요. 그래서 라에서 작아지게 하나가 시, 라, 솔. 연주자들마다 크기가 이 노래는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했어요. 첫째 줄은 여기서 컸잖아요. 그 다음에 큰 다음에 여기까지 크고 그 다음에 줄이고 여기는 그냥 자연스럽게 작아질 거예요. 저는 그 다음에 시 여기에서 그러니까 시레도에서 크레센도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시레 이 부분이 시 이게 크레센도 되어 있다서 여기부터 크면 절대 안 되고요. 시 멀리 갈 것을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크레센도가 처음에 나오면 이 부분은 너무 크면 안 된다는 사실. 그리고 여기서 여기 가기 멀리 어렵죠. 물론 페달을 하지만 페달을 안 할 때도 손을 씩 살짝 깊게 찌른 다음에 얼른 거리 재서 얘가 깊게 나올 수 있게 치셔야 돼요. 그리고 레, 도는 분명히 높은 음이니까 소리가 아주 선명하게 분명해야 되겠죠. 시 제가 시 부분을 살짝 끌었죠. 왜 끌었을까요? 여섯 개의 리듬이 지금 나왔어요. 다다다다다다다 여섯 개가 나왔기 때문에 여섯 개의 대장은 시가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를 좀 깊게 끌어주어야 뒤에까지 가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시라. 근데 이때 손가락이 하나
하나씩 아주 그냥 너무너무 똑똑하게 시라 솔라 도레미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시라 솔라 도레미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마리에 이렇게 머리 몸통 꼬리인데 꼬리가 점점 뚱뚱해지는 것처럼 도레미 여기까지가 폴테예요. 그 다음 피아노로 나와 있죠. 그래서 시라 솔라 도레미 여기까지를 크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엄청 작아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지금 두 줄밖에 지금 설명을 못 해드렸는데 왼손을 한번 볼게요. 왼손은 노래를 먼저 반박자가 지금 세 개씩 나오는데 그 중에서 첫 소리가 지금 스타카토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노래를 먼저 따로 공부하셔야 돼요. 왼손을 먼저 따로 쳐보면은 미, 미, 미 줄을 보면은 크기가 이렇게 치면 되겠어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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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처음에 살짝 들어가야 되겠죠.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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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도, 도. 약간 컸다가 파, 파. 그러니까 도, 도, 파까지 컸다가 다시 줄어들고, 그 다음에 시, 시. 날개. 제가 여기 오른손 크기 아까 별로 중요하지 않게 둘째 줄은 그냥 무난하게 넘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왼손 화음도 보면 시돌라 약간 컸다가 작아지면 되겠어요. 살짝 컸다가 다시 줄이고 그 다음에 줄여지게. 그러니까 시, 시, 그 다음에 미까지 컸다가 메아리처럼. 그럼 왼손은 이렇게 이것을 따로 공부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쿵짝짝, 쿵짝짝을 연습하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악기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펌, 펌 이런 식으로 골라서 첫 소리만 치는 거는 뭐 더블 베이스라고 할게요. 더블 베이스면은 바이올린이 다른 악기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크기와 이 크기와 컬러와 그 다음에 요 컬러하고는 완전 다르게 깊이도 다르게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깊게 찔렀으면 얼른 줄이고 바이올린이 다 베이스가 쿵 떨어뜨리면 쿵 다다 쿵 다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바이올린이 짠짠짠짠짠짠짠짠 이렇게 바이올린이 자자 쿵 자자 쿵 자자 쿵 다다 이렇게 나오는 기분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처음에 연습하시기 편한 것은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강 강양양 이렇게 연습하시면은 오른손이 잘 들리겠죠? 그리고 왼손보다는 항상 오른손이 더 크게. 그런데 왼손도 노래가 여기에 있으니까 왼손 노래는 왼손 노래대로 그 첫 소리 스타카토가 멜로디가 들리면서 오른손이 배경처럼 치시면 돼요. 그리고 처음에 연습할 때는 쿵짝짝 크기가 시, 강, 양, 양, 강, 양, 양, 강, 양, 양으로 연습하시다가 이게 좀 잘 돼. 잘 되면은, 이게 왈츠 리듬이잖아요. 그러면 강, 양, 없애는 것보다는 강은 하나 크게 치고,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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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크게 치고, 룰레라,
되겠죠. 오히려 뒤에를 쿵, 타, 타, 약간 쿵, 타, 타, 쿵, 타, 타, 이렇게 뭔가 일어나듯이. 그래야 계속 약간 뭔가 이렇게 좀 계속 진행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왼손 크기는 처음에는 강약약으로 없애서 연습이 잘 되고, 이걸 외우시면 그 다음에는 강한 다음에 리리 레라 레라 미술 미술. 그리고 이거 치실 때 중요한 것, 또 지금 뒤에도 반복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럼 뒤에도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잖아요. 그쵸? 이거는 한음이니까 당연히 깊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두 개의 화음이고 얘는 세 개의 화음이죠. 근데 이때 윗소리만 나게, 윗소리만. 그러면 연습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미, 미, 솔, 레, 레라, 미, 미, 솔, 레, 미, 솔, 도, 미, 솔, 도, 도, 시, 뭐 이런, 도, 미, 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노래만 외우시고 그것이 실제로 들려야 돼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다 들리는 것이 아니라 윗소리, 그 윗소리만 삐죽하게 나오는 연습은 제 다른 영상에 뭐 간혹 덜어 나오는데, 윗소리가 약간 손가락을 길게 길게 해서 건반에 떨어지면은 이 소리가, 근데 여기서는 2번 손가락이 되겠죠? 2번 손가락을 약간 길게, 길이를 약간 길게 해가지고 뚝 떨어지면은 이 소리가 건반에 먼저 닿기 때문에 아래 솔, 시,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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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이 소리보다는 저는 윗소리만 소리 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일단 둘째 줄까지 제가 알려드리는데, 지금 둘째 줄에 지금 마지막에 여기를 끌고 가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시, 레, 도. 한숨으로. 내가 숨을 크게 쉬어가지고 시 하고 크게 들이쉬고 내뱉는 동안이 이 끝나는 쉼표까지가 되게 시. 이때 내가 숨을 완전히 들이마시고 그 다음에 아주 작게 시작. 앞에보다 좀 작게 할게요. 이 부분. 이 부분은, 조그맣게, 얘도 이 시가 끄듬이죠. 그러니까 작게 시작해서 시. 앞에 처음에 시작했었던 시. 얘보다는 좀 많이 달라요. 처음엔 굉장히 표현을 했잖아요, 우리가. 왼손도 저 멀리 아래 미플렛에서부터 끌어왔어요. 그죠? 이 소리와 지금 둘째 줄에 끝난 시는 굉장히 좀 가볍게, 가벼운 아이로 시. 왼손도 이 가운데 미에서 시작했죠. 그래서 좀 작은 느낌으로. 쭉 갈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고 연주자 마음이겠죠. 좀 쭉 빨리 가볼까요? 제가 갑자기 책을 보고 치니까 이제 막 좀 틀리는데, 버벅거리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자, 설명을 하자면 시 조그맣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파솔. 파솔, 꾸밈이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섯 개 음이 나오니까 앞에 소리가 대장이에요. 그러면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 앞을 기준으로 다다다다다다 감쌀 건데 중간에 꾸밈음이 있으니까 이 꾸밈음 할 때는 커지면 절대 안 돼요. 이러면은 너무 이상하죠. 꾸밈음은 어디까지나 악세사리라고 그랬으니까 중요한 음만 들리게. 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치고 굉장히 굉장히 조그맣게 시작하시면 돼요.
되어 있죠. 그걸 이름은 테누토인데, 테누토 있는 곳은 지금 테누토가 있으면서 단기음이 되었거든요. 단기음은 뭐냐면은 파미. 원래는 파가 세계 중에 압박이기 때문에 원래는 파미 파미 원래 작아지는 게 정상인데 지금 파 이음술까지 끝났고 그 다음에 새로 시작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얘를 약간 더 크게 강조해야 돼요. 그렇다면 그 앞에서 컸다가, 아이고 너무 컸죠? 컸다가 그 다음에 이 파를 제일 줄이고 그 다음에 미를 아주 4분 뒤에도 마찬가지 은따 한 다음에 꾸밈은 굉장히 조그맣게 쳐야 되냐면은 미파 미레 미파 솔까지 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때 이 솔이 커지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지금 솔이 나오는 부분에 크레센도라는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럼 어디서 커져야 돼요? 이미 여기서 커지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 앞을 작게 해주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책으로는 셋째 줄인데 이 부분 셋째 줄을 크지 않게 이 정도 예쁘게 이 정도만 여기서 커지게 할게요. 근데 여기 연습 방법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옛날에 꼬마애들을 좀 까다로운데 둘째 마디 보면은 미파 미레 미파 소리 끝소리죠. 아니 원래 첫소리죠. 원래는 첫소리인데 이음줄이 지금 끝났죠. 그렇지만 마디의 첫소리니까 안 들리면 안 되고 그렇지만 이음줄의 또 끝소리니까 안 들리지만 깊게 작지만 깊게 무슨 말인지 아셨죠? 첫소리인데 이음줄은 끝났기 때문에 살짝 끝나고 그 다음에 풀어서 치면 시도 레도 파미 라스 레도 솔 시 이렇게 돼요. 이음줄대로 앞을 살짝 눌러주는 거예요. 연습하실 때 라리라리리 얘는 끝났고 그 다음에 시도 시를 찌르고 도 가볍게 또 레브 악센트까지 돼 있죠. 그래서 레도 떨어뜨리고 또 파 누르고 미 라 솔 그 다음에 더 높게 레도 솔 시 이렇게 레도 솔 얘네들은 다 크게 그래서 얘네들을 연결해 보면은 시 레도 파 미 라 솔 레도 솔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치지 말라는 뜻이죠. 이렇게 또박또박 되게 딱딱하죠. 풀어서 계속 푸는 거예요. 시를 바라네 시가술 이 부분 트릴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굴려도 되겠지만 규칙은 정해놓고 가셔야 됩니다. 타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하시던지 아니면 그러니까 네 개씩 하던지 네 개 네 개 네 개 네 개 마지막만 다섯 개 아니면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여섯 개죠. 라라라라라라리라리라리라리라라라 뒤에만 다섯 개 하시던지 이렇게요. 근데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그 전에서 시라솔 라가 이미 노래가 끝나고 솔이 예쁘게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파 너무 크지 않아요. 이 트릴이 그리고 트릴도 파 그 다음에 솔이 끝났고 솔레미 근데 거기 좀 줄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파 솔레미 줄여준 다음에 시를
빠지게. 근데 이때 보면은 시레도 앞에서도 여기 나왔었죠.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는 그냥 스타카토가 없었어요. 오른손이 커지게만 돼 있었는데 여기는 스타카토 같이 돼 있거든요. 스타카토에 메조 스타카토, 슬러까지. 그럼 앞에보다 뭔가 좀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쵸? 똑같으면은 그냥 같이 치면 되는데 뭔가 다르게 표현했으니까 내 마음도 뭔가 앞보다 좀 다르게 표현할게요. 그럼 어떻게 다르게 할까요? 처음에 아까 앞에서는 포르테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꽂았다면 지금은 스타카토에 슬러니까 저는 좀 오히려 살짝 줄일게요. 이 부분은 그리 중요하지 않게. 왜냐면 포르테란 표시가 없어요. 아예 셋째, 넷째 줄은 포르테가 없고 지금 피아노 내에서 크레센도, 데크레센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악보를 잘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이 노래의 처음에 두 줄, 둘째 줄의 이 부분은 커지지만 지금 부분은 악상기호가 계속 피아노 내에서니까 그냥 예쁘게 그냥 이 부분은 터벅터벅 터벅터벅 스타카토인데 터벅터벅 그리고 여기 나오는 꾸밈은 한 번 또 나오죠. 그럼 제가 꾸밈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더 화려하게 보이기 위한 액세서리이기 때문에 타라라라라리 얘가 중요한 거고 타라라라 한 다음에 이 정도 크기로 아주 살짝 건드려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 건데요. 그럼 왼손을 좀 또 볼게요. 왼손을 보면 셋째 줄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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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첫 소리 스타카토가 별로 변화가 없죠. 미, 미, 미. 민민미래는 아주 조금만 그냥 거의 변화 없이 그렇지만 조금 커지게 미래 도부터 시작이니까 도 파파 다시 잡아지고 그 다음에 시시 아 이때 손가락 번호 지금 보이는 영상 첫째 마디 시라는 이 번호로 하면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거 레하고 그 다음에 레가 또 겹치죠. 그러니까 이 레를 힘을 그냥 살짝 풀고 들었다가 바로 찌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번호는 시한다고 시한 다음에 파하고 그 다음에 레파 소리죠. 그럼 이렇게 바꿔도 되지만 손가락 번호를 저는 엄지로 솔파를 같이 쳐줬어요. 편하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스타카톤 다 이렇게 던지셔야 돼요. 제가 던지고 바이올린 던지고 짜잔 바이올린 던지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보이는 줄은 지금 보이는 둘째 줄은 포르테가 안 나오니까 그렇게 크지 않게 아시겠죠? 그리고 이 노래 악보 읽으실 때 지금 여기까지 알려드렸는데 왼손을 밑으로 이 자리에서 던진 다음에 던지고 그 다음에 이게 한꺼번에 잡혀요. 지금 이 소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것으로 화음을 외우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라도레 이 게으름만 나오거든요. 얘를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럼 헤맬 필요가 없어요. 여기도 연습 방법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여기 나오는 게 이름 요 세 개 중에서 이거를 다 잡아 놓으시면 궁 얘를 연습 많이 하시면 그 다음 것도 얘만 나오거든요. 그러면 얘를 많이 하고 그 다음 또 똑같고 둘째 마디는 얘는 얘만 나오죠. 그래서 얘를 많이 연습하고 힘을 푸는 거예요.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이 미가 겹치잖아요. 그래서 미를 누르고 얼른 손을 이렇게 들어서 얼른 뛰자마자 바로 찔러야 돼요. 미 바로 찔러야 돼요. 그 다음은 번호가 얘도 5-2번하고 그대로 4-2-1. 그러니까 제가 친 제 번호는 아이고 말도 안 나오네 막 버벅거리네. 전부 5-2하고 4-2-1. 얘도 5-2하고 4-2-1. 그 다음에도 하시면 쉽죠. 그 다음 파하고 오이 얘는 3-2-1. 근데 모두 윗소리.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나올까요? 이 소리 5-2-4-1 또 그 다음에 얘도 5-2를 치고 그 다음에 이 레가 겹치죠. 그럼 이 레를 잊어버리고 포지션을 딴 데로 도망가시면 안 돼요. 이 상태에서 레는 그대로 놓고 그대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노래는 왼손에 2번을 그대로 놓고 치면은 악보를 읽을 때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얘도 시한 다음에 타를 놓고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손 뻗으면 얘가 2번이죠. 그 레하고 이렇게 엄지로 그 대신 힘을 얼른 풀고 그 다음 또 타 2번 얘도 이걸 외우시면 얘도 5번 치고 밤이 심이라 지금 둘째 마디에요. 지금 그 다음에 얘는 이어지죠. 얘는 5-2하고 3-1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 다음 전부 이 솔 심이 솔 화음이라는 거. 그 다음 계속 해볼까요? 한 김에 첫째 마디 또 다시 이 번호 다시 레라 5-3-2-1 레라 그럼 가운데 레치고 그다음 손가락 번호 그다음 2번 누르고 새로 치고 그다음 안 돼요. 다른 데로 다시 엄지 겹치고 이거 그다음 여기도 2번 눌러놓고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그 뒤에는 바로는 못 올려드리겠지만 요청하셔서 앞에 너무 댓글 되게 감동적으로 달아주시고 자세히 왜 이 곡을 치시는지까지 알려주셔서 제가 지금 다른 것도 녹음을 하려고 하다가 먼저 해드려요. 제가 저를 자꾸 보채셔야 제가 잊어버리지 않고 영상을 빨리빨리 만드니까 저를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그다음 많이 보채주시기 바랍니다.